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스팟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커피 투어를 같이 떠나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커피하면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도시는 강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에는 테라로사와 바규추 커피로부터 유명해져서 현재는 텐마루 커피까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카페가 정말 많은데요. 제가 강릉 커피 투어를 다녀보면서 특이한 점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카페마다 시그니처 메뉴가 다 달랐고요. 흑임자 커피, 소금 커피, 후추 커피 등등 카페마다 개성 있는 시그니처 커피가 다양해서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영상 보시고 강릉 가실 때 입에 맞는 커피 드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릉 이색 커피 투어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먼저 지도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피그놀리아, 카페 텐마루, 갤러리 밥스, 애시당초, 카페 이즐리, 카페 2572, 엘빈 커피, 강냉이 소쿠리, 카페 바우, 헬로우 4000, 카페 10군데에서 각각의 시그니처 커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음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첫 번째, 빨대 없이 젓지 말고 마실 것. 두 번째, 컵을 돌려가며 맛볼 것. 왜 이렇게 특이한 메뉴들이 있나 궁금해서 애시당초 카페 사장님께 여쭤보았더니 텐마루 커피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사장님,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강릉이 네. 약간 독특한 라떼가 많은데 네.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텐마루 영향이지 않을까? 아, 텐마루 때문에? 네. 아무래도 텐마루가 좀 상징인 것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뭐 이제 카페가 진짜 많잖아요. 네, 진짜 많아요. 트렌드가 시그니처가 살아야 되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죠. 한창 크림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제 크림으로만 하기에는 이제 또 뭔가 부족하니까 이제 거기 개성을 살리려고 뭐. 네, 한번 드셔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카페 텐마루의 시그니처인 흑임자 라떼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텐마루 커피는 대기가 30분에서 2시간까지 기다릴 정도로 강릉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입니다. 저도 평일 오전에 줄 섰지만 30분 정도 기다려서 마셨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에서 3시가 가장 붐빈다고 하니 이 시간을 피해서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는 흑임자 라떼가 맛있기 때문인데요. 흑임자 크림과 우유의 층으로 분리해 놓은 뒤 그 위에 에스프레소 샷을 골고루 부어서 자연스럽게 섞여져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층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때문에 섞지 않고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음료 받으시고 사진만 찍은 뒤 바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에 비해선 자리는 넉넉한 것 같습니다. 텐마루 커피를 드시고 싶지만 시간이 없거나 대기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바우 커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우 커피는 텐마루 커피 사장님의 어머님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텐마루 커피와 동일한 흑임자 크림으로 제조하는 곳이라 전체적으로 맛은 비슷했습니다. 해안도로에 있어서 오션뷰가 펼쳐져 있고 카페 내부는 아담한 편입니다. 대부분 바우커피만 사서 테이크아웃 하시더라고요. 차이점은 첫맛이 주는 고소함이 텐마루 커피가 확실히 더 맛있었습니다. 제가 먹었을 때는 바우커피의 탄향이 조금 더 강했고 텐마루 커피는 탄향이 조금 덜하면서 더 고소했습니다. 크림의 온도도 바우커피는 조금 미지근해서 차가운 우유와의 조화가 조금 덜했다면 텐마루는 차가운 크림과 우유가 뜨거운 에스프레소와 만나 조화가 더 잘 어우러졌었습니다. 하지만 맛 차이가 엄청 크다고는 할 수 없고 정말 비슷했습니다. 레트로한 감성을 품고 있는 애시당초 카페입니다. 복고적인 느낌이 나는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곳의 메뉴는 바다밀키인데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버티스 카츠, 그게 제일 유명한. 네, 바다밀키라는 시그니처 음료를 제일 많이 드시긴 하시거든요. 아, 그걸로 한 잔? 네, 아이스로 추천드리는데 괜찮으세요? 네, 주세요. 네. 저녁 식사 전이라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팔각성향은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네, 아인슈타인어처럼 크림이랑 밑에 카라멜 우유 그냥 한 입에 쭉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어는 에스프레소에 크림을 얹은 음료인데요, 비엔나 커피로 더 유명합니다. 음료를 받아서 유일하게 조명이 있는 곳으로 앉았습니다. 맛은 스카치 캔디와 비슷한 것 같아요. 버터 풍미가 가득한 카라멜 우유와 고소하고 달콤한 커피 크림의 조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카치 버터 맛이 조금 느끼해질 때 청량감 있는 라떼가 들어오면서 느끼한 맛을 씻어주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카페의 컨셉과 시그니처 메뉴가 일치해서 테이크아웃 하시는 것보다는 드시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피그놀리아라고. 피그놀리아요? 피그놀리아라고. 네. 메론 커피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애시당초에도 추천해줬다고 한번. 예.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피그놀리아. 내일 가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초당동에 위치한 피그놀리아는 툇마루 카페 근처에 있습니다. 시그니처 커피인 피그커피를 시켜야겠습니다. 피그커피 멜로. 내부는 앤틱한 감성이 넘치는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요. 예약하시면 밖에 있는 캠핑카에서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2층도 있는데요, 이쪽은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해서 저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인슈페너처럼 크림과 라떼를 한 입에 마시면 된다고 합니다. 위에는 핑크슈가입니다. 맛은 청량감 있고 산뜻했어요. 더운 날 정말 잘 어울리는 음료 같습니다. 카페라떼의 메론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산뜻한 느낌을 줍니다. 애지당초 카페 사장님 소개로 왔다고 하니 더치커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캠핑카를 예약하고 와야겠습니다. 커피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257이입니다. 안목해변 커피거리 가는 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금커피로 유명하지만 크로플도 맛있다고 하네요. 둘 다 맛있긴 한데 따뜻하게 주세요. 이곳은 포르투갈 포트와인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바에 가까운 것 같아요. 조명도 인상적이고 회의실도 있네요. 소파도 있고 감성적인 에스프레소 머신 테이블까지. 구경하다 보니 커피가 나왔습니다. 에스프레소에 생크림으로 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차갑고 달달한 크림이 소금과 만나면서 단짠을 이루고 풍미 깊은 커피와 만나는 조합이 꽤나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소금이 커피 맛을 방해하지 않네요. 여행은 평소에 안 해본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묘미인데 소금 커피를 마시는 일이 딱 그랬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강릉 이색 커피 투어는 2편에서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팟라이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